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구단의 선택을 받을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구단의 순서는 전년도 성적의 역순입니다. 이에 따라 1라운드 지명은 드림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순위 지명권을 쥔 드림즈.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타임 요청합니다. 첫 지명부터 갑자기 타임을 요청하는 드림즈.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안 된 걸까요? 드림즈의 30초 타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드림즈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명일고등학교 투수 유민호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네, 유민호 선수 축하합니다. 1라운드 첫 번째 순서에 타임을 요청한 드림즈는 열린 눈 끝에 명일고 투수 유민호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발에는 강속구를 주무기로 하고 있죠. 올해 가장 주목받는 1순위 선발의 영광은 유민호 선수의 차지가 됐습니다. 작년엔 왜 그러셨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순위 지명권을 쥔 드림즈.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보통 1라운드는 앞순위 팀이 누굴 뽑지 다 예상이 가능하니까. 타임 요청합니다. 타임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드림즈는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제일 좋은 선수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타임을 요청했습니까? 아, 보세요. 그 양원섭이한테 물어보셔야죠. 팀장이 결정을 왜 안 따랐냐고. 네, 양원섭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양원섭이한테 화가 나는 게 이런 겁니다. 저희 스카우팅 움직임은 다 팀단이 계획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양원섭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지금. 양원섭이 지금 일하러 갔고요. 그 친구 아주 합리적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한 후보가 바뀐다는 걸 그 짧은 시간에 납득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오래 고민했던 유민호 대신에 이창권을 바꾼 팀장님의 이유가 뭡니까? 이창권이가 더 좋은 선수니까요. 근거가 뭐죠? 신인왕입니다. 이창권이요. 과정을 묻는데 결과 얘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창권 선수가 신인왕이 될 선수라는 걸 미리 알아본 근거가 뭐냔 말입니다. 드리프트 직전에 이창권이 스윙하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유민호 못 뽑겠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양원섭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후배 하나 설득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원섭 씨도 만나보겠습니다. 아, 단장님 지금 징계 절차 받는 겁니까? 그만 안 해? 아, 형님은 이거 뭐 화도 안 나요? 이게 지금 단장님, 양원섭이 만나면 꼭 좀 물어보세요. 유민호가 그렇게 좋은데 왜 드래프트 직전에 메이저로 빼돌리려고 했냐고요. 메이저요? 예, 알겠습니다. 양원섭 씨 오면 다시 얘기합시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직을 내놓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예, 양원섭 씨? 예, 저 드림즈 신임 단장 백승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예, 어디십니까, 지금? 네, 저기 지금 원동군청 근처에 있습니다. 아, 제가 아직 인사를 못 드려요. 아니, 제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중이라. 이따가 전화를 드릴게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양원섭. 출장 갑니다. 어디로요? 양원섭 씨 만나러요? 네, 의심 안 하려고 확인하러 갑니다.
주셨네. 누구세요? 뭐 적습니까? 아, 뭐 근처 직장인이시구나. 야구 어떻게 대충 아세요? 자, 타자가 1루 베이스까지 밟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초 정도요. 우타자 4.3초, 좌타자 4.2초. 이걸 보면 누가 프로에 갈지 다 보여요. 네. 왜일까요? 발이 빨라서요. 오, 뭐 그런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장착이 됐다는 거니까. 예.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 아니, 그럼 그 중간에 아웃된 선수들은 어떡합니까? 그거지. 아웃되더라도 1루 베이스를 밟아보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음 타석에서 1루를 밟으려고 턱 길을 써요. 절대 임마 더 튀어! 그런 애들이 프로에서 잘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아,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저만의 관점입니다. 아, 진짜. 야! 아, 잠시. 아니, 왜 슬라이더 던지는데 그냥 놔둬? 선수 보호 안 해? 그리고 쟤 어제도 계속 던지던 애잖아. 내가 4이닝 던지는 거 다 봤다고. 잘 들어. 연습 경기라고 해도 선수 보호 권고 준수 안 한다. 그럼 나 바로 신고해. 아, 이거 완전 상또라이네 이거. 아니, 제가 슬라이더를 던지건 커브를 던지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은 네 선수인데 나중엔 우리 선수다. 아, 언제는 쟤 데려간다며. 쟤 둘 다, 둘 다, 다 내가 다 데려간다고. 땡땡이도 적당히 치셔야지. 아저씨 회사 안 가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밥벌이잖아요. 아니요, 이거 참견하는 거예요. 쟤들 우리 팀에 들어올 애들이라니까 그게 왜 참견이야. 아저씨, 아저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참견이에요. 예? 가세요. 가. 말도 걸지 마요. 진짜! 아, 당신은 어느 구단이야? 어? 아, 참.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러니까 왜 계속 여기 저를 방해하세요? 그냥 가세요, 좀. 야, 저 꼴통 새끼 저거. 야, 너는 뭐 참기름 바르고 방망이 잡냐? 그립했으면 끝까지 짜야지, 이게. 아, 진짜. 아, 진짜 또 투수 혹사시키네? 야! 쟤 메이저리그 가야 되는 애라고! 아니, 왜 선수를 보호를 안 해, 진짜? 몇 살이야? 나이가 지금 야구 나이로 해? 뭐야? 어?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애 어깨를 생각해야지. 어, 무슨 띠야, 내가? 무슨 띠가 지금 야구로 해? 야, 이거 띠야! 사람 놀러 와!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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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깨 지금 지켜야 된단 말이야, 내가? 사장님. 양원섭이 만나면 꼭 좀 물어보세요. 유민호가 그렇게 좋은데 왜 드래프트 직전에 메이저로 빼돌리려고 했냐고요.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걱정 말고 괜찮아. 어 걱정하지 말고. 네 조심해 가세요. 누구세요, 진짜? 아까 그 집에서 뭐 하셨습니까? 어느 구단이냐? 예? 아, 어느 구단이냐고! 드림즈요. 뭐? 드림즈요. 낮에 전화했던 백승수 단장. 그게 접니다, 저. 아, 예, 들어오시죠. 예. 아, 이게 참 청소를 한다는 걸. 들어오시죠. 근데 아까 그 학생 대학 가지 말라고 설득한다고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아, 이 대학 갈 거라고 소문이 파다해지면 잘해도 다른 팀에서 안 뽑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쓱 데려오는 그런 예. 아, 아무튼 오늘 거친 행동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작년도 신인 드래프트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뭐 인정. 예, 대단한 분이긴 해요. 저 같은 놈은 눈으로 다 보고 기록 한번 또 보고 하는데도 자, 사실 1라운드 지명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유민호 선수 잘 뽑은 겁니까? 아, 그럼요. 예. 근데 좀 억울한 건 사실 팀장님도 처음엔 유민호였거든요. 그럼 저는 당연히 확신을 하죠. 왜? 나랑 생각이 같다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유민호 교우 관계나 덕아웃 그라운드에서의 멘탈 관리, 신체 부위별 부상 횟수, 신발의 교체 횟수까지도 봤어요. 야, 얘보다 신발 많이 바꾼 애가 없어요. 왜요? 하도 열심히 뛰어서요. 그래서 이창권 선수 안 뽑은 건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요? 아, 이창권. 이창권 아깝긴 한데 유민호 걔는요 진짜 제가 여태까지 본 선수들 중에서 가능성 최고예요. 뭐 야구 1, 2년 하고 말 거 아니니까요. 내가 만약 잘려도 걔는 아마 계속 쭉 잘 할 겁니다. 내가 이거는 예, 그 병원 주소 좀 문자로 찍어주십시오.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유, 괜히 먼 길 오시긴 하고.